근데 이게 대칼이 지득이 저 말려 들어가서 그러면 그 진짜 붙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저도 웬만하면 500원 사이즈로 줄여갖고 붙이라는 이유가 와 붙이다가 진짜 물 빼다가 막 찢어지고 접히고 막 그거를 보고 해봤어요. 사이즈 큰 걸 정말 잘 붙이셔서 저 그냥 이렇게 장판처럼 쓱 붙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이렇게 벗겨진다 하고 아니 다 찌그러졌다. 그래도 이제 데칼이 붙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네. 미그 29가 이렇게 멋있는 전투기였나?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예. 원래 저의 원대한 꿈은 커스텀 데칼이었습니다. 그랬죠. 일단 첫 번째 주문 전화 우크라이나였고 물건은 폭탄을 맞았는지 가게가 폭탄을 맞았는지 물건은 결제가 되지 않고 있고 스크림에 살아있니? 판매자님은 살아는 계시는지 모르겠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러게 말이야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한 5월쯤은 끝날 것 같은데 근데. 5월 9일 그 러시아 예, 전쟁 예, 기념일이 예, 그날 예, 아마도 그날 이제 종전선언 하겠다 하니까 5월 8일날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개인적으로는 몸체를 조금 더 하얀색으로 했었어야 그리고 이거를 예.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약간 남청색이잖아요. 네네. 이게 이제 검은색이 원래 정석이긴 하거든요. 예. 저기 한색 가시죠. 워싱을 이게 지금 마스킹을 하기도 좀 살짝 애매한 모양이라서 예. 워싱을 좀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검은색으로 보이게끔 할 법한 뭔가 방법이 있으면 그냥 색깔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워싱 하게 되면 일단 색감이 진해져요. 저도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다 같이 까매지니까 화려해서 멋있다. 아, 진짜. 됐다! 자, 잘 해봐, 됐고.